하지만 이때 마침 뉴욕에서 퍼블릭 애니미가 등장했다. 음악은 변화를 주도하고 현실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변화의 주역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정보를 주니까요. 물론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음악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줍니다. 행동은 말보다 현란하지만 행동을 유발하는 게 바로 말이거든요. 삶은 결코 음악이 아니죠. 하지만 삶은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좌우되거든요. 음악은 별게 아니에요. 음악이 없어도 사람은 살죠. 하지만 옷과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퍼블릭 애니미는 미국 흑인들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모든 흑인 젊은이들이 바로 퍼블릭 애니미예요. 랩팬들에게 한 단계 높은 자아인식이나 현실감을 심어준 장본인이고 또한 레코드 제작 방식을 혁신한 것도 큰 업적 중에 하나죠. 랩 음악은 이제 위성시대로 접어들였어요. 흑인 간의 교류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든 레코드가 폴란드에까지 알려지고 또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죠. 퍼블릭 애니미가 부르는 노래 속에 담긴 분노의 메시지는 흑인 전체를 반영합니다. 분노와 울분이 담겨 있어요. 헌데 그 근원이 뭔지에 관해선 정부가 초점을 자꾸 흐립니다. 그래서 우린 음악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동전의 양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옳고 그름도 모두 관점의 차이란 점을 감안해서 우리 흑인이 보는 관점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랩 음악이 서부 해안으로 옮겨가면서 LA 중심부가 갑자기 화제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퍼블릭 애니미가 무리를 일으켰다지만 총을 들고 설치는 콤튼 출신의 갱스터 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기존 체제는 이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갱스터 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건 당연히 환상이에요. 허구로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이란 말이죠. 흑인이 어떻게 갱스터가 됩니까? 갱스터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우리 흑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요. 갱스터란 결국 힘의 상징인데 흑인한테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없는 우리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88년엔 동부 출신 그룹 델라 소울이 유머와 멜로디가 잘 어우러진 노래로 급부상한다. Greetings, girl, and welcome to my world of phrasing right up to bat. It's the daisy age, we're about to walk top stage, so wipe your lottos on the mat. Hip-hop love, this is, and don't mind when I quiz your involvements before the sun. But clear your court, cause this a one-man's... 너무 잘 팔리는 데다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랩계의 서전 페퍼라 불린다. They've already been squished. Freeze a frame of our moves the same. Wish we can continue right behind the bush. You'll stay with me, I know this, but not because of all my earth. 이런 데 살기 때문에 매사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뉴욕이나 LA에선 매일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가 확대 혹은 과장되고 주위 환경이 시끄럽고 해서 정신이 없겠지만 우린 좀 달라요. 여긴 조용하고 문제나
범죄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래퍼들이 하는 얘기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My destiny of love is brought to an apex. Sex is a mere molecule. In this world of lust that I have for you, it's true, true. I know I love you. First album. 첫 번째 앨범은 전적으로 실험적인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단 얘기죠. 물론 개념적인 건 이미 설정해 놓았지만 진행하면서 자유롭게 바뀌었죠. 예를 들어 먹을 걸 옷에 엎지르면 자국이 남는데 우린 그걸 지우지 않고 그냥 끌고 나갔단 얘기예요.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우리의 첫 앨범이 우드 스타일이나 6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로 복귀를 시도하는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그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 말이야.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솔직히 난 그 시대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캡이에요. 문제될 건 없죠. 우리 노래를 듣고 기억이 되살아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데라 소울이란 그룹에 대해 상상을 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건 오히려 반갑죠. 하지만 우리가 히피냐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천만에요. 한편 디트로이트에서는 기계로 만든 음악이 나왔다. 한 프로듀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길고 반복적인 리듬으로 이어지는 댄스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테크노라고 불린다. 20년 전에도 테크노는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었다 다시 생긴 것도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의 모든 종류의 로그 음악이 흑인 음악에서 생겨났는데 재즈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듀크 엘링턴이나 루이 암스트롱 심지어 조세프 베이커까지 20년대나 30년대 재즈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흑인 음악의 프로그레시브적인 사조였죠.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테크노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컴퓨터로 인해서 과거 음악을 다시 접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긴 록 음악의 역사를 우리들의 관점에서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너무 전위적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주류에 머물렀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유럽이 먼저 테크노를 수용 발전시켰다. 간단한 댄스 음악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저로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뉴오더도 자주 미국 공연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서사이저에 반감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시퀀서를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이가 없어요. 그건 그냥 기계에 불과하고 뇌가 없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기계를 사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흥미롭고요. 솔직히 뚱뚱하고 못되고 따분한 세션맨들을 상대하는 것보다야 방안 가득 기계만 있는 게 훨씬 낫죠. 세션맨들은 대개 시대가 지난 음악을 하고 시대가 지난 음악은 대부분 도태되거든요. 더럽고 지저분한 도시 빈민굴에 사는 흑인 애들이나 그들을 도와준 독립 음반회사가 없었던들 랩이나 힙합 음악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랩이 아니었으면 그 애들은 땡전 아픈 구경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었을 테니 이들이 요주의 인물로 찍히긴 했지만 진정한 투사는 원래가 외로운 법이거든요. 이나 루이 암스트롱 심지어 조세프 베이커까지 20년대나 30년대 재즈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흑인 음악의 프로그레시브적인 사조였죠.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테크노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컴퓨터로 인해서 과거 음악을 다시 접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긴 록 음악의 역사를 우리들의 관점에서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너무 전위적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주류에 머물렀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유럽이 먼저 테크노를 수용 발전시켰다. 간단한 댄스 음악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저로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뉴오더도 자주 미국 공연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서사이저에 반감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시퀀서를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이가 없어요. 그건 그냥 기계에 불과하고 뇌가 없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